박수로 해주시고 받겠습니다. 네, 시지면에서 오신 마오풀씨의 우연히의 우연히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게 노래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이게. 공평해야 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네. 나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짧짤하고 끝나니까 이게 뭔 일이지? 하나도 알았어. 하나도 알았어. 자, 계속해서 이번에 네. 12번째 분 이번에는 구매 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랬네요. 지금 네. 여러 가지에 다다랐는데 구매면의 미나 명가시래요. 그러니까요. 구매면 제일 목소리로 중요시 유수원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 잘생겼다, 정말. 어머, 미소가. 그러니까, 미소 봐봐요. 서글서글해요. 네, 근래 보기 힘든 2대8가르마. 이렇게 해서 소감을 하시고요. 마이크 직접 입에 대시고요. 네. 예, 가까이 계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달에 결혼한 네. 따끈따끈한 세신랑. 작년 11월 달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신랑 유준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시고 가겠습니다. 아, 작년 11월에 너무 떨려가지고 예.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네. 와이프 어디 계셔? 아니 그럼 물어봅시다. 와이프 만났을 때가 더 떨립니까? 지금이 더 떨립니까? 지금이요. 지금이 그래요. 뭐 혼날 대답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벌써 결혼 네. 2년째가 되셨네. 네. 아기는 몇 명? 아직 없고 그랬죠. 그럼 네. 아무튼 횟수 2년이니까 두 명이 있을 줄 알았지. 그럴 수도 있구나. 계산을 못하네, 계산을. 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가 어떤 노래죠? 박상철의 완도의 안부입니다. 예. 아, 완도의 안부. 누구를 위해서? 한부의 남자. 한부의 남자. 남자.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주변에 우왕청심 말씀 하나 드리세요. 뭐고 왔는데. 우왕청심만을 총골 먹어야지, 짝퉁을 먹어가지고 그랬지. 장모님이 장모님도 오셨고 예. 온 가족이 다 왔구나. 그럼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노래 시작할까요? 뭐 아내분한테 하셔도 좋고요. 사랑해요. 예. 예. 뒤에서 큰 소리가 나왔어요. 사랑해 올렸는데 아야 뒤에 그런 말 있으니까 떨지 마라. 예 떨지 마시고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상철보다 37,000배 잘할 것 같아요. 노래를. 진짜요? 네. 몰라요. 뒤에서 헛질을 해서. 그러니까 못 보셨지 않나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예, 예, 예. 그래도 잘하다 잘했다 휘지. 잘하셨어요. 예. 근데 진짜로 오늘 저희가 12번째 참가자까지 노래 들어봤는데 네. 못하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예선을 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또 필요 없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긴 하겠지만요. 자. 자, 마지막 참가자. 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신 살았게. 아니 조금 전에 하신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청산도에 남자 다시 원진씨! 원진씨! 미치겠다 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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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진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니까 너무 예,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정신은 없네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네 13명의 참가자 중에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네 8억 타구를 넘나드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청산의 엘비스 최태화 씨를 여러분 일단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타블을 넘나보다. 네. 손도보도 못한 소리인데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소화치 씨를 싫어하시나봐요. 왜 다 나를 가리지? 마이크 가까이 내주시고요. 네. 형님 네. 가장 높은 음 시작. 도레파 솔라시도 올라갈 때까지 8 옥타브 갑니다. 더부터. 자, 더부터. 자, 시작. 도. 아니, 그 리 해야지. 도. 네. 예, 이분이 개인을 잘 못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네. 높게 올라가셨어. 아, 그래요? 여러 단계로. 네, 네, 여러 단계로. 그리고 궁금하네. 도. 네. 리. 솔. 라. 시. 도. 제가 안 올라가요. 예. 바로 라에서 시간 없으니까 바로 8옥타브를 올려버리셨어.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청산에서도 현재 축제가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축제인가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청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 이름. 아, 술로 걷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뭐 여기 4일 동안 진행되는데 하루쯤은 네. 아침 6시 첫회 출발하니까 청산도 거기 갔다 오셔도 네.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예. 예쁘잖아요. 지금 우체국 잔뜩 펴있겠네. 지금 쉬고 아 지금 쉬고 있어요? 있어요. 예. 소아진 예. 막... 씨는 잘 모르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청산도에 예. 대해서는. 아니 실은 제가 작년에 청산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아 네 예쁘잖아요. 네. 저만 찍고 왔어요. 그 작년 그 슬로우 시티 걷기 대회 사회를 보러 갔는데 네. 비가 그쵸. 아, 와가지고 아, 예. 날씨가 아까웠어요. 근데 올해는요 정말 네. 날씨가 좋아서 네.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복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서 그런가 봐요. 가지 맙시다. 잡으러 가지 맙시다. 자, 오늘 마지막 출연자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르실곡이 진혜성의 사랑반 눈물반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진성의 가지마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아 마지막에는 저만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르게 하셨나봐요. 끝날 무렵에 나만 아는 거 함께 나와서 기분이 겁나 좋습니다. 예. 소리 갑니다. 가지마. 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남았는데. 어 근데 지금 좀 여유로우신 거예요? 네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예. 위원장. 아. 직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엄청 빠릅니다. 예. 정말 초스피드죠.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스피드. 초시대죠. 예. 자 아무튼 네. 멘트는 심사 직계를 하는 동안에 마구 즐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최고의 가수입니다. 네. 성인 가요계의.